안녕하세요. 개운도사입니다. 오늘은 랜드마크 80일에 여기 빈펄 럭셔리 호텔에 있는 그 커피숍에 가보려고 합니다. 커피숍이 아마 76층인가 이런데, 가장 높은 그, 커피숍으로 유명을 합니다. 커피숍의 높이가 뭐 아주 고층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여기 빈펄 럭셔리 호텔 커피숍. 이것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8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는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합니다. 여기 48층부터는 이제 호텔 체크인을 하고 또 48층부터 다시 이제 이쪽 엘리베이터로 다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여기서 늘려야 됩니다. 미리 이쪽 밖에서 늘려야 되는데 커피숍이 75층입니다. 중간에 서지 않고 75층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48층에서 갈아타고 다시 먼저 75층까지. 여기에 인적사항을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적고 들어갑니다. 여기 커피숍 이름이 레스트 바이 AIA 75층입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바로 자리가 나왔네요. 마침 저 멀리 그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저쪽을 석양 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멋집니다. 석양이 멀리서 보기. 저기 그 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아마 저게 그 2020년 마지막으로 보는 저녁 노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름이 끼어서 저녁 노을이 그렇게 썩 아름답진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또 저녁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80일 75층 커피숍에서 보는 2020년 마지막 저녁 노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 이군 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군이 상당히 그 가깝게 보이네요.
있는데 저기가 75층에 발코니 같이 튀어나온 곳인데, 네, 오늘 저기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저 우리 밤팸레라 밑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한층 위에 갔다 오는 동안에 요 커피하고 차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 75층 그 발코니 같이 이렇게 돌출된 부분인데, 여기가 전망대 같이 그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호치민 시내가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여기가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네, 우리 큰 딸 왔을 때도 왔고, 20만원입니다. 차 한 잔에 만원. 커피 여기 베트남 커피인데, 베트남 커피 여기 아이스 밀크 커피가 15만 동이니까 7,500원입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마침 노는 날이라도 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제 같았으면 해가 없었거든요. 어제는 구름이 까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매일 그 운동 다니는 비놈 센츄럴 파크가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니까 까마득하네요. 여기 저 사이공항으로 배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주 석양이 멋지게 보일 그 시간인데, 오늘 그 구름이 약간 끼었습니다. 끼어가지고 저 멀리에 해가 구름 뒤에 숨어 있고, 또 달도 저쪽에 뭐 보이네요. 그리고 호치민 시내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빌딩이 이제 랜드마크 81, 저 위에 꼭대기가 81층입니다. 81층이고, 저희들이 있는 요곳이 75층입니다. 75층이고, 이제 건물에도 이제 불이 들어오기 뭐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그 사이공강으로 배가 지나다는 게 보이고, 또 이 왼쪽은 2군입니다. 2군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1군인데, 그 1군하고 2군을 연결하는 그 다리로 지금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 이렇게 S자로 휘어진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저 앞에 보이는 쪽이 1군입니다. 1군 시내 중심입니다. 멀리 지금 비텍스코 건물도 보입니다. 올해는 다들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다 힘들었었고, 결혼식도 못 올렸고, 유친분들도 다들 힘들으셨을 거예요. 내년 한해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뭐 전부 힘들었는데, 나 할 거 없이 그런데 올해는 뭐 이제 하나가 정식 끝나고 좋은